오랜만에 뒤풀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뒤풀이 장소가 좀 남다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못 먹었어. 배고파. 먹고 해야 되나? 그렇죠. 우리 사발면이라도 하나씩. 그래. 살쪄요. 사실은 노래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술 안 먹는 노래방을 자주 갑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옆 테이블에서 부킹이 들어왔더라고요. 저한테. 노래 좀 하시네요? 합석하실래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때가 인연이 돼서 그냥 노래방에서 한 4시간, 5시간을 있어요. 혼자 노래방에 간 것도 특이한 일인데 처음 본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그 인연을 수년간 이어가고 있다는 승은 씨. 혼자서 노래방 가기가 취미였어요. 혼자 노래방 가서 뭐 해 지는 줄도 모르고 해 뜨는 줄도 모르고 그냥 미친 듯이 노래만 막 불러요. 그러면은 노래방 주인들은 이제 쟤는 뭐지? 뭐지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서비스를 막 넣어주세요. 정말 밤을 새고 나온 적도 많고요. 그 노래로 치유를 굉장히 또 많이 받았고 자신이 치유받은 음악으로 남들도 위안받기를 바라면서 고향에서 만난 친구들과 앨범도 내고 뮤직비디오도 제작했습니다. 급기야! 작년 가을은 복면가왕이 깜짝 등장해. 데뷔 17년차 배우 오상환 씨입니다. 당당하게 노래 실력과 끼를 뽐내면 모두를 놀라게 했죠. 언니는 태생이 그냥 연기를 이렇게 하게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되게 좋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배우구나라는 거를 복귀작을 잘 만나서 서두르지 말고 잘 만나서 좋은 작품 했으면 좋겠어요. 결국엔 제가 헤쳐나가야 되는 거죠. 네. 두렵다고 해서 언제까지 숨어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갈 길이 그곳이면 네, 제가 헤쳐나가고 제가 이겨내야 되니까 조금씩 조금씩 네, 해나가고 싶고 뭐 연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무슨 역할, 대단한 큰 역할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면 저는 최선을 다할 거고.